사운드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운드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사랑과 말랑이 타워를 해볼 거예요. 뭐? 말랑이 타워요? 이게 딱 말랑말랑 말랑입니다. 오, 제 말랑이. 말랑이 말랑이. 자, 가봅니다. 고고. 고고. 자, 오늘은 여러분 사랑이가 말랑이 타워에 도전합니다. 야프. 자,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무슨 말랑이인지 맞춰보세요. 저 맞춰보시라고 하네요. 올라가볼까요? 가봅니다. 자, 다양한 말랑이들이 나올 텐데요. 네. 자, 올라가면서 맞춰봅니다. 조심해. 자, 고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겠어요. 자, 전적으로 제작자님을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사실 친구 보고 갔지만. 자, 투명길은요 그냥 네. 가면 됩니다 여러분. 맞죠. 자, 첫 번째 네. 말랑이는 과연 뭘까요? 궁금하네요. 네. 친구님 여기 아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아 여기도 오른쪽이요. 여기도 오른쪽. 아, 어떻게 친구님 가르쳐주고 떨어지셨어요. 아, 그러면은 아까도 요 노란색으로 갔으니까 자 갈색이요. 갈색. 자 갈색으로 갑니다. 노란색. 오케이. 자, 첫 번째 말랑이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살짝 네. 심쿵란이. 아, 심쿵란? 오! 색깔이 심쿵란이 계란 색깔이잖아. 오! 왔다 왔다! 심쿵란! 심쿵란! 나가 심쿵란! 제가 데리고 왔어요. 자, 요겁니다. 가보죠. 자, 고! 갑니다! 자, 다음. 무지개색? 잠깐만요. 지금 이게 색깔이 완전히. 푸시팝! 에? 푸시팝? 팝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 레인보우 색깔이니까. 아, 그러게. 팝이. 팝이. 자, 팝이 또 말랑이에요? 네. 오, 그렇군요. 자, 여러분, 과연 이번에는 네. 팝잇이 맞을까요? 네. 맞겠죠. 왜냐면 팝잇은 거의 다 무지개니까. 아, 레인보우니까. 레인보우. 네. 자, 옆에 있던 승리가 보자마자 팝잇이라고 외쳐줬습니다. 자, 과연 맞을까요? 오늘 사랑이가 말랑이 타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랑, 말랑, 말랑. 하지만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만은 역시. 쉽지만은 않다고 하네. 자, 쉽지만은 않아요. 자, 올라갑니다. 자, 이번엔 레인보우 색깔의 과연 이 말랑이는 뭘까요? 사랑이는 뭐 같아요? 저도 팝이신 것 같습니다. 아, 팝이 같습니까? 네, 아빠는요? 저도 뭐 레인보우면 팝이밖에 없는데 아닐 수도 있고. 반색 팝이 또 있잖아요. 네? 반색 팝이. 아, 그래요? 네. 아, 맞네. 팝이. 팝이셨어요. 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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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마키 때문에 안 보이지만 팝이. 같은 녹색 계열이라. 팝이. 자, 팝이셨습니다. 올라갑니다. 고고. 여기 길이 자, 다음 말랑이는 뭘까요, 여러분? 친구 따라가기. 와,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랑이를 우리 제작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 좋게요. 그렇죠? 저도 다 자, 집에 있는 거네요. 피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 관리. 여기 제가 가봤는데 떨어집니다. 자, 밟으면 떨어집니다. 저 함정이에요. 자, 조심하시고요. 자, 문제입니다. 제작자의 생일은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제 말랑이는 심쿵란입니다. 심쿵란 만도 아니에요. 이 친구들 다 따라오잖아. 아, 사랑이가 다 따라오네요. 이거는 뭐 네. 자, 이번 색깔이 지금 녹색인가요? 살짝 심쿵란이랑 비슷해. 아, 색깔이. 뭘까요? 자, 과연? 알 것 같아. 뭐예요? 당근말랑이. 네? 당근말랑이. 당근말랑이? 아, 지금. 당근. 아, 당근! 당근! 하지만 제가 당근이 오른쪽은 죄송하지만 집에 없어요. 아, 당근말랑이가 없어요? 아니죠? 네. 없네요. 갑니다. 당근말랑이였습니다. 네. 이건 뭐지? 자, 이 색깔이. 아, 조심하세요. 피, 괜찮아요. 제가 피 봐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아직 떨어질 것 같았어. 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노란색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피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이번 말랑이는 어떤 말랑일까요, 여러분? 떨려요, 너무. 자, 당근말랑이를 지나서. 전 녹색. 아, 그렇구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아. 아, 아직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어떻게 되죠? 자, 이건 뭐야? 자, 난이도 있는 네. 곳이에요. 네, 뒤로 뒤로 할게요. 자, 뒤로. 아, 그렇죠. 네. 자, 뒤로. 올라갑니다. 사랑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갑니다. 왠지 자. 그거 같잖아요. 다람쥐? 다람쥐? 아, 다람쥐 말랑이. 뭔지 알죠? 자, 예전에 우리 다람쥐 말랑이 색깔 터졌어요. 그게 구멍이 나가지고. 아, 여기 말입니다. 또 어렵네요. 진검다리입니다. 자, 핑크. 분홍색.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여기는 갈색. 봐요. 자, 여러분,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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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잠깐만요. 자, 마지막 안 합니다. 핑크! 핑크! 오, 떨어질 뻔했어요! 자, 핑크였습니다. 핑크 여러분! 이 친구 못하는 것 봐! 아, 그래도 하네, 잘하네. 아, 올라왔네, 올라왔네요. 그럴게요. 자, 여기는 저 투명끼를 조심하세요. 빠집니다. 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투명끼는 빠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람쥐로 할게요. 다람쥐 올라옵니다. 과연 뭘까요? 다람쥐요!
찾았다. 지난번에 저희가 동공시장 네. 가니까요 찾는데 네. 이게 공기가 빠졌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색깔이 다양한 다람쥐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희가 가봤는데 요즘 색깔도 많이 나왔어요. 네 민트색에 분홍색에 네. 파랑색에 분홍색에 노란색 여러 색깔의 다람쥐가 있었습니다. 예, 자 올라갑니다. 말랑이 타워. 우. 자 이번에는 어디 할 것 같아. 이건 너무 쉽다. 근데 뭐야 녹색인데 너 완두콩. 어? 완두콩 완두콩? 여러분 완두콩일까요 강남콩일까요? 강남콩이 강남콩은 없어 아빠. 자 미안하지만 강남콩. 아 완두콩이에요? 응. 자 완두콩 말랑이? 응. 자 맞을까요? 다 지금 계속 녹색만 밟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떨어져요 떨어져. 자 조심하세요. 자 아 이럴 수가. 자 갑니다. 어 여기 어디였더라? 아 이길 어 기억이 가물가물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오른쪽 왼쪽. 역시 우리 아빠야. 기억력을 하면 우리 아빠. 자 오른쪽 왼쪽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해봤는데 또 까먹었어요. 이랬어. 자 갑니다. 어 PP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잘 믿어주세요. 완두콩! 완두콩 잘 안 보이네. 완두콩 맞습니다. 완두콩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완두콩 맞아요. 완두콩? 맞아요. 네 완두콩. 자 두두두 갑니다. 두두두두두두 되게 스무스하게 가시네. 자 완두콩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이번에 완두콩 요거는 요렇게 가주시는 게 편해요. 자 옆으로 꿀팁을 네, 하나 드리자면 자 완두콩을 지나서 다음 말랑이를 찾아서 갑니다. 자 이번 말랑이는 어떤 말랑이일까요? 뭐지 이거? 자 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뭐지? 네. 이게 뭐지? 자 뭐지? 이번 말랑이 뭘까요? 이게 뭐지? 잠깐 나 까먹었어. 이게 뭐야? 자, 나 잘 모르겠어 지금. 잠깐 이런 말랑 색깔이 분홍색 핑크. 자, 자 끝에서 최대한 끝에서 써야 됩니다. 나 감 왔어. 자 끝에서 반점 자, 문어 반점 문어. 아 반점 문어 좀만 더. 오케이. 아 문어요? 네 반점 문어. 네. 아 요즘 인기 있는 반점 문어. 근데 안 가지고 왔네요. 아 반점 문어 맞을까요? 맞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올라가 볼까? 아마 피만 가요. 자 피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 괜찮아요. 자 문어 맞을까요? 올라가 봅니다. 아우! 네, 과연 문어! 문어! 반점 문어! 제가 저번에 대왕을 샀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네요. 아, 반점 문어. 자, 갑니다. 피며, 자. 노란색은 투명색은 밟으면 떨어집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실력자의 아, 닉은? 아, 닉네임? 닉네임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갑니다. 왼쪽, 왼쪽입니다. 여러분, 왼쪽,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자 왼쪽 왼쪽. 아 이거 떨어질 뻔. 혹시 햄버거? 햄버거. 어 나 떨어졌어. 어 어디서 떨어졌어? 여기 밟고 떨어졌어. 아 다시 문어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왼쪽 다시 올라갑니다. 어우 순간 떨어졌나 봐요. 그러게요.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정신 차려주세요. 승희가 햄버거를 외치는 순간 떨어졌습니다. 그러게 햄버거에 자, 정신이 팔려서 너무 배고팠나 봐요. 자 투명 회오리. 자 투명입니다. 자 조심해서 올라오고요. 자 아, 이건 땀나요 땀나. 자 이건 노란색인데요. 아 노란색? 과연 이번에는 어떤 말랑일까요? 감이 왔어. 감 왔습니까? 예. 자 방심하지 말고요. 자 방심하지 말고 올라가야 됩니다. 감 네. 왔어요. 감이 왔습니까? 대신 올라가서 알려드릴게요. 옥수수. 노 옥수수 말랑이 노란색. 어딨어요? 아닙니까? 네. 아 지금 여러분 노란색의 말랑이 뭐가 있습니까? 아냐아냐. 뭐라고요? 아냐아냐. 바나나 한번 가보죠. 자 얍! 여러분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 조심하세요. 코너들을 조심해야 돼요. 코너 그리고 여러분 코너. 여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 사라지네요. 조심하세요. 아 천국과 지옥 천국! 천국 갑니다. 바나나! 바나나! 아우 바나나 색깔이 안 보여. 그렇게 노란색이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자 갑니다. 바나나 다시 갈게요. 자 바나나 밟고 갑니다. 다음은 뭐지? 자 이건 뭘까 여러분 이 색깔은?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너무나도 감이 바로 오는 뭡니까? 친구네요. 뭐예요? 만두. 아 만두. 자 만두 맞을까요? 같아요. 네. 만두일 것 같다고? 일 것 같아요. 아 과연 만두일까요 여러분? 만두? 확실한 예감은 되지 않고요. 네. 과연 만두일까요? 일단 자, 올라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만두 뚜껑인데 만두. 아! 조심. 아! 어 깜짝 놀랐어. 왜요? 뭐야 이거? 아 텔레포트. 자 만두 뚜껑. 만두 뚜껑이에요. 만두 뚜껑 여러분. 자 근데 과연 만두일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어 근데 말랑이 타워가 이게 쉽지만 않네. 상당히 길거든요. 아 길고. 아!
자 여러분 이거는 내 오늘 밟으면 피가 줄기 때문에 저기 최대한... 만두라고 되어 있어. 아 만두 맞네. 가자. 일단 갈게요. 가생이로. 자 뛰어. 야. 좋아요. 야. 오 빨리 빨리 좋아요. 자 짜. 만두. 네, 만두. 만두 만두 큰 만두 작은 만두 작은 만두. 자 만두 지나서 갈게요. 자 조심 너는 조심. 너는 이것도 감이 너무나 잘 온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계란. 아 조심. 계란. 계란만 계란이라고요? 네. 계란? 네. 아 이게 노른자들만 보이는구나. 네. 조심하세요. 노른자. 아 노른자. 근데 저번에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아 이거 맞다 노른자다 노른자. 아 조심하세요. 제작. 는 예쁘다 안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죠. 오른쪽 또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역시 네. 예쁘다. 자 왼쪽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 집중해서 올라갑니다. 딱 집중. 자 이번에는 계란 맞을까 계란 말랑이. 계란 신풍말랑은 좀 다른가? 그쵸 그럼 느낌이 좀 다르죠. 아, 자 이번에 과연 계란이 맞을까요? 자 과연 두둥 아 계란 주물러 계란 주물러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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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풍만이랑 느낌은 이게 좀 다르죠.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 노른자 노른자 보이죠 노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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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노른자. 자 계란 주물러 역시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빠는 피 바르세요. 내 오케이, 매니저 피 괜찮아요. 네, 매니저 피 바르라. 피 괜찮아요. 좋아요. 올라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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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것도 감이 왔어. 이건 뭐예요? 잠깐만 분홍색하고 빨간색? 딸기 주물럭. 딸기! 아 딸기 주물럭. 사실 딸기 주물럭도 안 샀답니다. 아 저희가 예전에 그 딸기를 봤는데 녹색 딸기였어요. 녹색 딸기. 아 맞아요. 그래서 주물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과연 이게 딸기. 자 피 괜찮아요? 녹색이에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뭐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면 쭉쭉 오른쪽.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아니었으면 어쩌야. 역시 우리 아빠는 기억력 최고야. 자 오른쪽이에요. 자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왠지 여기 닿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투명 회오리입니다. 회오리 조심하세요. 회오리 밟으면 역시 피가 달아요. 조심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자 오케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딸기 주물러. 딸기가 없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딸기가 없답니다. 여러분. 갑니다. 다음 주물러. 잠깐만 투명인데 완전? 이거 어떻게 가? 어! 에어볼! 자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에어볼. 조심해서. 자 에어볼. 자 이거 투명 회오리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에어볼이 없다는 에어볼 말이에요. 없어요. 에어볼 안. 자 투명 회오리를 지나서요. 역시 아 잠깐 이거 아까 계란 때 나왔던 그거. 어 밟으면 피 줄어요. 아 맨죠? 피바 좋아.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 괜찮아. 여기 가면 떨어지겠네.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최대한, 최대한. 여기 가야 되는데 피 좀 채우고 갈게요. 여기. 자, 아 피 많아요. 피 많아요. 괜찮아요. 그냥 갈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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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천천히 가.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당신도. 방심하면 안 돼요. 아. 자, 다 투명입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잘 안 보여 투명.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여기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서. 자. 여러분들에게 오케이.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아직 마지막 인사 안 드려도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에어볼까지 왔는데요. 좀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어, 끝이다 끝이다. 자 방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말랑이 타워 끝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 왔어요. 어, 클리어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절대 안 들어갈 거야. 와우. 자, 제가 이거 꼈습니다. 와 엄청 높다 높아 높아. 와.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말랑이 타워를 깨보았는데요. 살짝의 고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낀 것 같아요. 그쵸 아빠? 네 너무나 재미있게 잘 올라갔어요. 말랑 말랑 말랑. 여러분들도 말랑이 타워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